공육, 수혜, 대소, 관계. 그러니까 뭐가 크고 뭐가 작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아, 오른쪽에 있는 수가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거든. 야, 이거 커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숫자가 커져. 왼쪽으로 가면은 작아져. 수직선은 이게 이제 수학 약속이다. 수직선, 수직선.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있다.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 이게 더큰 거야. 플러스 1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커.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가로의 수의 대소관계. 1번.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음수, 0,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큰 수가 양수였잖아. 0보다 작은 수가 음수고. 그 다음 2번. 양수는 음수보다 무조건 크겠지. 3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양수끼리. 예를 들어서, 플러스 4하고 플러스 2가 있다. 그럼 두개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이 큰게 커. 이건 4하고 2잖아. 그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게 커. 절대값이 큰 게. 시험에는 이제 이 4번이 좀 중요하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어. 음수끼리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가 2가 있잖아. 두개다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2고 플러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게 더 작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큰 거야. 이걸 수직선에 찍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면은 이게 더 오른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음수끼리 여기가 이제 음수만 있는 부분이 음수. 음수 있는 부분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지.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양수만 있는 거지. 양수.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커지지. 왜냐?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이니까 잘 봐야 돼. 여기는 왼쪽으로 가는 거. 절대값이 클수록 왼쪽으로 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인 부분은 절대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요 4번 요게 중요하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저기서 이제 그 시험 문제 함정을 파놓지. 문제 보자. 다음 동그라미 안에 기호, 이 부등호 기호네. 이거 중 알맞은 거 써넣어라. 75번. 플러스 9랑 0. 이거 양수잖아, 양수. 양수 0보다 크지. 플러스 9가 더 크다. 76번. 마이너스 2하고 0. 아, 음수네, 음수. 음수랑 0은 0이 크지.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 77번. 마이너스 4하고 1. 마이너스 4는 음수. 플러스 1은 양수. 양수랑 음수는 어느 게더 크? 양수가 더 크다. 플러스가 더 크고. 78번. 아, 둘다 양수네. 자, 둘다 양수일 경우에는 절대값 보는 거, 절대 그 아, 이건 그냥 7이 더 크지. 이거 굳이 뭐 절대값 볼 필요 있냐? 플러스 1하고 플러스 7 있으면 7이 더 크지. 무슨 초등학교 1학년도 알겠다. 1학년도. 79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음수네. 둘다 음수. 음수. 음수일 때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져. 그럼 이거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2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잖아. 그럼 절대값이 큰 수가 작어. 절대값이 큰 수. 요게 작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큰 수가 작어. 음수끼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크게 되는 거지. 80번. 절대값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잖아. 3. 그러니까 절대값은 다 양수야, 양수. 그럼 이건 양수고, 마이너스 2는 음수네. 그럼 당연히 양수가 크지.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더 크다. 81번. 0하고 2분의 1. 이거 아무 말 없으면 플러스가 있는 거야. 양수야, 양수. 플러스 생략한 거지. 그 양수는 0보다 더 크다. 오른쪽 더 크다. 82번. 마이너스 3분의 5랑 5분. 마이너스 3분의 5는 음수. 5분의 4는 양수. 그럼 양수가 더 크지. 양수가 더 크다. 83번. 5분의 12하고 1.7.
이거 다 소수로, 그러니까 소수로 하자.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소수니까 헷갈리네. 5분의 12는 뭐 2.4지, 2.4. 2.4. 이건 1.7. 그러면은 두개다 양수니까 절대값이 큰게 크지. 예, 크다. 그래서 5분의 12가 더 크다. 아, 절대값이 큰게 커. 84번. 4분의 3하고 2분의 3. 이거는 분수인데 통분해야겠다. 통분. 분모가 다르니까. 이건 4분의 3. 이거는 이거 4분의로 통분하면 4분의 6이 되네. 4분의 6. 자, 분모가 같은 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여기는 3이고 6. 6이 더 크네. 둘다 양수잖냐. 그럼 큰게 크지. 절대값 큰게 크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이 더 크다. 85번. 마이너스 5분의 9랑 마이너스 7분의 9. 이거 통분해야겠다. 분모가 다르니까. 35로 통분하자.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35분의 63. 이거는 마이너스 35분의 이거는 곱하기 5 곱하기 5 하니까 이건 곱하기 7한 거다. 곱하기 7. 그러면 마이너스 45. 그럼 둘다 음수지. 둘다 음수일 때에는 절대값이 큰게 작지. 큰게 작다. 그럼 여기 절대값은 여기 63, 여기는 45. 절대값이 뭐 분모 통분했으니까 분모는 생략하고 절대값이 63, 절대값이 40. 이게 크잖아. 이게 절대값이 크다고. 그럼 작다. 이쪽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게 작어. 절대값이 큰게 작다. 86번. 절대값 1.3하고 절대값 3분의 4. 절대값은 부호를 떼니까 절대값 1.4, 마이너스 1.3은 1.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4야. 3분의 4. 아, 이거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소수니까 이거 저기 분수를 소수로 고쳐주자. 3분의 4는 1.333이네. 짠짠짠. 아, 이게 더 크다 그러면은. 그치? 그래서 1.3333이 더 크다. 87번. 다음에서 가장 큰수 찾아라.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만 찾으면 되나? 근데 일단 우리는 저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다 찾아보자, 다. 일단 여기는 음수, 양수, 0, 음수, 양수잖아. 작은 것부터 원래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다 찾아보자. 그럼 음수부터 봐, 음수. 음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6 있지.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6이네. 그러니까 음수끼리는 절대값 큰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0이겠지, 0. 0.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보자. 양수. 플러스 6하고 플러스 3. 그럼 3하고, 당연히 그럼 플러스 3이 더 크고, 그럼 제일 큰게 플러스 6이네. 가장 큰 수가 뭐냐? 플러스 6이다. 그 답이 플러스 6이야. 88번. 이것도 이거는 일단 음수부터 보자. 가장 작은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고. 그럼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7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 양수지, 양수. 3하고 4. 그냥 3이지. 플러스 3이 크고 제일 큰게 플러스 4네. 이게 답이다. 답이 플러스 4. 이게 제일 크다. 가장 큰 수, 플러스 4. 89번. 플러스 2.3, 마이너스 5, 플러스 3, 0, 플러스 9.1. 이거는 저기, 음수가 이거 하나인데? 그럼 음수가 이제 하나니까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0. 0. 0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수를 봐야지, 양수. 양수. 플러스 2.3, 3. 9.1. 그러면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게 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플러스 2.3. 2.3. 그 다음에는 플러스 3. 제일 큰게 플러스 9.1. 9.1. 그러니까 가장 큰게 플러스 9.1이네. 답이다. 90번. 야, 이거 다 마이너스다. 아, 다 마이너스네. 그럼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크면은 작어. 그럼 이 절대값이 2, 얘는 절대값이 3.8, 얘는 7, 4.5, 8.
그럼 절대값이 큰게 작다고. 그럼 큰 것부터 쓰면 되네. 그럼 절대값 제일 큰게 8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지. 마이너스 8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요거지, 요거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그 다음에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는 4.5, 4.5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그다음에 2하고 3.8, 3.8. 마이너스 3.8. 그럼 제일 큰게 마이너스 2네. 답에서 마이너스 2야.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2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2가 가장 크다. 91번. 마이너스 2분의 7,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분의 9. 이거 뭐 분수가 있어가지고 분수를 소수로 고칠까? 그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 그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2. 이 정도는 암산되지 않냐, 이제? 마이너스 2.25. 그러면은 이게 그0 빼놓고 다 음수네? 아, 일단 그럼 가장 큰 수는 0이네, 0. 0. 이거 다 음수잖아, 음수. 0, 0만, 그럼 0이 가장, 답은 나왔고, 아, 그냥 공부해야지.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게 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크면 작어.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이거는 3.5, 이거는 5, 절대값이 2.25, 절대값이 1. 그러면 가장 작은 게 이제 절대값 가장 큰 5지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엔 이거 3.5네. 마이너스 3.5. 이게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 작은 거 요거 이제 2.25지 요거. 마이너스 2.25. 그 다음에 남은 거, 마이너스 1. 제일 큰게 0이다, 0. 답은 이제 0이고. 92번. 자, 플러스 5,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 플러스 4.4, 마이너스 5분의 22. 이건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소수로 고치자, 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은 마이너스 3.3, 3.3 막 쭉쭉쭉 나가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22는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4. 그럼 가장 큰 수. 가장, 일단, 음수부터 보자, 음수. 음수가 3개지, 3개. 3개. 그럼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어. 절대값. 그럼 얘는 절대값이 3.3. 얘는 절대값이 3. 얘는 절대값이 4.4. 그럼 4.4가 제일 크네, 절대값이.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2가 가장 작다. 그 다음에는 3.3이지, 3.3.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작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양수끼리지, 양수. 요게 이제 플러스 5, 플러스 4.4. 그 5가 더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4.4. 제일 큰게 플러스 5네. 아니, 플러스 빼먹었다. 제일 큰, 그러니까 답이 플러스 5가 돼. 가장 큰 수가 플러스 5다. 9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여라. 가장 작은 정수는 0이다. 야, 가장 작은 정수는 구할 수가 없지. 막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 XX. 가장 작은 정수는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 없다. 94번. 음수는 0보다 작다. 아, 맞지? 음수 0보다 작잖아. 양수는 0보다 크고. 95번.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 중큰 수가 더 크다. 아니지. 야, 양수가 3이고 음수가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이 큰 수가 크냐? 이게 커? 아니잖아. 양수랑 음수면은 양수가 커. X야, X. 양수가 더 크다. X다. 96번. 음수는 양수보다 작다. 맞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97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맞지? 맞지? 98번. 98번이 중요하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다. 9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93번부터 98번까지 중에서. X다. 9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음수는 뭐보다 작고, 모는 0, 아,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또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어떤 수가 크냐? 절대값이 큰 수.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지. 음수끼리 이게 가장 중요해.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어. 작다. 심화하자.